네,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창궐할 때는 집에서 기타 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바라의 디케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한동안 미세먼지 좀 잊고 살았었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보다 이랬는데 또 어김없이 또 찾아오네. 이게 또 미세먼지가 정말 창궐한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네. 정도로 정말 이제는 미세먼지가 심하다 하는 날에는 눈으로 보면 알죠. 네. 뿌연 게 네. 목이 칼칼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심해요. 이런 날에는 그냥 진짜 정말 창문 다 닫아놓고 집에서 기타 치는 게 네. 제일 좋죠. 제일 좋... 그렇습니다. 기타 뭐 이렇게 악기를 하나 연주하시면 진짜 뭐랄까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여가선용도 되고 참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취미인데 맞아요. 요즘 아주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미친 듯이 권장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근데 보면은 그 뭐 악기를 당연히 진짜 하나는 다룰 수 있는 게 좋고 예. 누구나 이제 나중에 그 좀 나이 먹고 이러면은 어렸을 때 안 배우더라도 그런 악기에 대한 조금 이제 뭐 여유가 생기고 시간 여유가 생기고 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예전에 안 했던 사람들도 악기 하나 엄청 배워보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타가 확실히 그런 데 있어서 제일 좀 만만하죠. 네, 만만한 악기죠. 뭐 갑자기 악기 배운다고 집에다가 뭐 피아노 사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색소폰을 부르면 소리도 그렇고 엄청 크고 그래서 뭐 기타가 가장 뭐 접근하게 가격대도 네. 만만하고 네. 옛날에 좀 피아노 치셨던 분이 피아노 다시 친다고 하시면은 최소한 88건반 전자피아노 네. 사시잖아요. 그럼 사실 원이야. 싸게 사봐야 진짜 막 5-60은 네. 최소한 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기타를 차라리 한 20만원 주고 사가지고 네. 다 연구하시면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리고 뭐 그 정말 고시원 정도로 방음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은 네. 일렉 기타 앰프 안 꽂고 치면은 네, 웬만하면 문제 생기지 않거든요. 문제 안 생긴다. 네, 이거 가지고 옆방에서 쿵쿵거릴 정도면은 지금 악기를 사실 때가 아니고 불 확 이사를 네. 조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새 같이 미세먼지가 창궐할 때 여러분들 악기 안 다루고 계신 분들 기타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기타를 치는 사람들 보는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기타를 아예 안 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일은 거의 없겠죠. 네, 근데 네. 기타를 못 치고 재주가 없으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가 선용을 못 하니까 그냥 관둔 보면 그렇게 보면 불쌍해. 네, 기타를 안 쳐서 일어나는 일이군요. 네. 아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핑크빛이 들어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인트로였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원 포페로 모델을 해볼 건데요. 이게 그때 저거 기대했었어요. 맞아요. 네. 이게 그때 메이플 했었을 때 선생님이 에릭 크레튼도 칠 수 있는 험싱엄에서 예. 6.0 주셨고 제가 험싱엄도 포페로를 달고 와라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네, 험싱엄 포페로를 달고 바로 왔습니다. 그때 이거 했어요? 아니요. 그때 못했어요. 9.0 8.5라. 아싸. 네, 못했었어요. 오늘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그러게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에 이제 맥펜 플레이어 지겹다. 그만 좀 해라. 아닙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신데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이해는 합니다만 네. 저희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멕시코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를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계속 미친 듯이 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맥펜 플레이어라는 이 시리즈 자체를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예, 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리즈를 조금 더 좀 더 친근하게 빨리 익숙해지게 하기 위한 선생님의 계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뇌죠, 세뇌. 세뇌죠, 네, 세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이제 또 다음 세뇌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여러분들 그리고 뭐 1, 2년 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한번 나오면 미친 듯이 한두 달 동안 쏟아져 나오는 거 아시면서 뭐 살짝 다음번 세뇌 프로그램을 살짝 스포일러를 한다면 네네. 쉑터가 될 것 같습니다. 쉑터요? 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아, 네. 그리고 참 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씹떡 있죠? 씹떡. SD. 네. SD 핑크 저 네. 샀습니다. 샀어? 마지막 걸 사셨군요. 네, 제가 핑크, 마지막 걸 샀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 남고 제자가 와 갖고 핑크는 너무 좀
그렇죠. 좀 부담된다 그래갖고 야해. 파란 거 사갖고 아, 마지막 예. 걸 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핑크를 샀는데 네.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차피 제가 요새 뭐 스테이지에서 연주할 일이 별로 없고 거의 스튜디오에서 쓰다 보니까 그 혼자만의 그냥 그런 심미적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핑크 요 기타 들고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뭔지 모를 길티 플레저 같은 게 살짝 느껴져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좋아요.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즐겁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험싱엄 메이플, 험싱엄 포페로 과연 메이플에이에서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되네요. 124만 4천 원에 97만 9천 원의 할인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진짜 만만하네요. 네, 가격 정말 만만합니다. 네, 맥펜 98cm 전장이 44+ 2mm 두께 가지고 있고요. 75mm. 멕시코라고 써있네. 차이나라고 써있네. 여기 멕시코라고 써있네요. 여기 차이나로 써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예,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네. USA 깁슨.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죠. 뭘 뭔지 알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자, 75mm 12 플랫 디툴레를 가지고 있고요.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뻔. 네, 지판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볼리비안 로즈우드 포페로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맥펜에서 맥펜 플레이어 시리즈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포페로가 엄청 강세예요. 네. 메이플도 괜찮습니다만 점수 평균이 포페로가 약 0.5점이 더 높을 정도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기타가. 네, 지판 공률 9.5인치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4개,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4개 적용이 네.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포페로도 있고 스컹크라인도 있고. 스컹크라인은 그냥 뭐 디자인으로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헤드머신이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신세틱 본넛의 너트너비 42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이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 플레이 시리즈 알리코트 험버커, 그리고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픽업 셀렉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이게 지금 험버커고요. 이렇게 하면 앞쪽 싱글, 가운데 싱글. 네네네, 그렇습니다. 가운데가 넘으면 싱글. 싱글 미들. 이렇게 하면 또 앞쪽 싱글, 여기 싱글. 그렇습니다. 그리고 1단으로 보면 험버커.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스플릿이 되면은 여러분이 보는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 애들만 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먹는. 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고요. 2 포인트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벤트 스틸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무게를 달아볼까요? 무게는 그냥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545? 네. 한 명은 틀리네요, 무조건. 그러게요. 한 명은 억울해요, 네. 무조건. 6위. 야. 맞추셨네. 이런 일이 있군요. 저 첫 승을 가져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거 10g 차이로. 네, 저는 지금부터 전승을 해도 어차피 1위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캐스팅 버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역시, 지금, 역시 지금 좀... 일단 좋아요. 네. 지금 5단 넥픽업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 포페로가 좋아. 굿굿굿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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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뭐랄까 셀렉팅마다 더 극적인 변화가 있네요. 네네. 네. 그냥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건 2단이다 3단이다 아 네네네 맞아요. 약간 단수를 읽을 네. 수 있는 사운드. 2단 4단이 생각을 너무 잘했네 이거. 좋아. 아 지금 사운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팬더 개인이. 굿굿굿 네. 마샬 날개인
진짜 좋다. 어 진짜 그때 좋다. 당시에 사실 뭐 아쉽다기보다 저는 그냥 이게 분명히 포페로를 달고 오면은 그 지금 다른 플레이어 시리즈에서도 그랬듯이 조금 더 한 겹 더 뭔가 이게 딱 감싸진 그 느낌, 풍성하고 좀 더 리치한 사운드,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험싱엄의 포페로가 정말 잘 어울려요. 정말 잘 어울려요. 네. 2단 4단의 매력도 조금 더 부스트가 된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은 메이플도 좋았습니다만 이거는 그 위에다가 정말 비법 양념 하나를 탁 뿌려놓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좋아. 묻어나오는 그 밸런스와 2단 4단과 또 험버커 간의 그 톤의 밸런스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뭐 개인의 풍성함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개인이 안 바스러져서 좋아요. 네네네. 쭉쭉 끝까지 연결돼가지고 저는 험싱엄 좋네요. 진짜 좋네 이게. 네. 근데 어느 정도 좋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소리가 딱 그대로 나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말문이 지금 막혀 있어가지고 뭐라고 좋다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네. 일하기 정말 좋은 사운드 네.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제 이게 이 생긴 대로 나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운드가. 아,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대로 나와요 네, 사운드가. 사운드가 이렇게 네.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시원하네 이거. 네. 세미 슈퍼스트랙 같은 느낌으로 네, 활용도가 아주 높은 사운드. 자,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네, 광인씨가 마리오처럼 하고 왔었던 그날 찍었던 2250화의 헤리티지 네. H525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도끼장미님, 엑슬로즈님이죠. 이름은 헤리티지인데 소리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MR 깔고 연주할 때는 힘있게 치고 나오네요. 한줄평 알고 보니 델타포스 근무하다 은퇴하신 할아버지 이렇게 한줄평 주셨습니다. 네, 그 뭔가 푸근한 외관에서 달리? 네, 달리 뿜어져 나오는 숨겨진 매력이 있는 기타. 네, 그렇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소리가 납니다. 픽업 셀렉터에 따라서. 멕시코 밴드에서 가장 좋은 다섯 가지 소리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섯 가지 맛을 골라서 드실 수 있는 네, 뭐 맥펜 라빈스 5 약간 이런 네, 느낌이네요. 맥펜 라빈스 5.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험싱엄도 포페로를 달고 와라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역시 포페로를 달고 오니까 역시나 좋네요. 네. 저는 이쯤 되면은 이제 빼빼로 데이 말고 포페로 데이를 제정해라. 아, 그렇죠. 네, 이런 한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페로가 뭐 진짜 맥펜 지금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네. 그게 로즈우드는 개성이 솔직히 너무 세요. 로즈우드는 같은 6이라 5, 7, 6이라도 확 달라지는데 요거 한 중간 때서 약간 로즈우드 쪽? 그러니까 75. 그렇죠. 네. 그 로즈우드 때를 생각을 해보면 로즈우드는 이제 그 양념을 뿌리면 양념이 음식 맛을 싹 가려버리는 네. 느낌이면은 포페로는 이거를 뿌렸을 때 원래 음식 맛이 살아있고 위에 얹는 느낌. 네. 네. 그래서 물론 로즈우드가 정말 음향목으로 너무 정체성도 강하고 좋은 거기는 한데 포페로가 그거에 비해서 항상 뭐랄까 비판 지점은 뭐였냐면은 약하다라는 약하다. 거예요. 약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요새 자꾸 네. 들어요. 네.
그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신라면 좋아하시는 분은 로즈도 드시고, 네. 나는 저 진라면을 좋아해요. 아, 오뚜기 뭐 거예요. 그런 느낌. 네, 그런 오뚜기. 예. 네. 근데 뭐 지금 이런 포인트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해서 나는 로즈드가 더 좋아. 그래도 어차피 못 쳐야지 로즈드가 없으니까 고민을 하시고 이쪽으로 빨리 넘어오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거기 있어요. 커스텀 샵 가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신라면 금지예요. 예, 한 550만 원 들여갖고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타 같이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점수를 드려야 되겠죠. 이게 아 이게 간단하네. 아씨. 에이 새끼. 이게 저 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드리고 싶어도 지금 뭐가 세뇌가 된 것 같아. 그냥 너무 좋은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더 그래. 자 몇 대 몇? 네 9.5, 9.0.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딱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예. 둘 중에 한 명이 9.5를 주고 한 명은 9.0을 줄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딱 그렇게 나왔네요. 네, 오늘 역시 험싱엄 포페로 모델이 딱 메이플 모델에 비해서 0.5점이 더 높은 예. 평균 점수. 지금 다 그래요, 맥펜이 전체적으로. 포페로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맥펜 플레이어 시리즈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쩔 수 없이 기타를 놓으셔야 되겠네요. 네. 예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네. 이게 너무 우리... 이거는 너무 예상 안에 있잖아요. 네, 다.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고 그렇죠. 이 점수를 받을 거고 이것도 여기 갖다 놓여져 놨고. 있고, 네, 그렇죠. 아유, 예, 네, 여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